R0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모든 인구가 감수성, 즉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백신 안 맞고 항체도 없고 난 이 질병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감염성이 있는 환자가 감염 가는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킨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이 사람 통해서 감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바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평균 인원수를 R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질병 고유의 것으로 질병마다 다르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환경의 영향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거라는 거죠. COVID-19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염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도시화한 그 모식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는 1.4에서 3.3명을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그 밑에 미슬이라고 해서 홍역이에요. 홍역은 공기전파입니다. 한 사람당 11명을, 18명을 이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감기, 그러니까는 이제 독감 같은 경우가 1.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감기보다는 굉장히 전파력이 높은 게 코로나, COVID-19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촉자라고 하는 건 아직은 이 사람이 지금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모르지만 그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느냐? 잠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안 나타나는데 이미 바이러스는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접촉자들을 통해서 당연히 지역사회로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거죠. 증상 발현 48시간 전부터 이미 바이러스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히 얘기하는 깜깜이 경로, 뭐 이제 무증상 감염 이런 게 굉장히 그 중요한데 이것들이 컨트롤이 안 되면 방역 대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촉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제 대응 방안을 얘기할 때는 확진자 한 명이 발생하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다 격리병동으로 이송해가지고 이렇게 1대1로 다 이렇게 막아두는 그런 시스템을 하다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경증의 사람들 혹은 무증상인 사람들은 아예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 진료를 하고 그다음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이런 생활치료센터를 운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생활치료 운영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많이 나오는 이렇게 매스로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렇게 경증이라든지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들, 좀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그 진찰을 하면서 효율적인 그 분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 컨트롤을 위해서 필수적인 항목 이외의 것들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역학조사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권을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동권이 있는데 그것을 희생을 하면서 왜? 공공의 그런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을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굉장히 잘 사실은 보호되지 않으면 그 개인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굉장히 그냥 많은 사람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희생시킬 수 있는 또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개인정보의 안전성인 거죠. 개인정보가 이렇게 수집이 됐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이것들이 막 다른 데로 이제 풀리면서 내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그런 건 분명히 2차적으로 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그냥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어떻게 추적이 돼서 어떻게 끝났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자동 입력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남자분인데 아까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그 역학조사서에 임신 여부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별은 남자로 체크되는데 임신 예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경우 그럼 그거는 이제 정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입력할 당시에 그 로직에 맞지 않는 것들을 미리 걸러주고 컴퓨터가 대신 또 입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컴퓨터 어시스턴트 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굉장히 데이터 관리가 효율적이고요. 정보가 정확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 정보를 수집하는 거라서 일관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증상을 기술해 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발열 이렇게만 체크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뭐 발열도 있고 인후통도 있고 뭐 근육통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집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수집하시는 분들의 일관적인 교육과 또 질을 유지를 하는 그런 선에서 사실은 그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싱이 없어야죠. 이제 그러니까 그 없는 정보가 없이 일단 그 거기에 기입해야 되는 정보들은 대부분 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보건 관련 인력들이 제일 좋죠. 제일 뭐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감염병을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역학을 전공한 의사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떻게 그 활약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역학 조사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은 CCTV를 확인하고 또 뭐 그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정보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게 노동 집약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보건학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 근데 기본적인 그런 그 정보 판별 능력이 있으시고 체력이 좋으신 분들이 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담당을 누가 해야 되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어떤 데에서는 막 너도 나도 이렇게 막 달려드는 그런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실은 업무의 분배 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개도국에서는 이미 지금 그런 질병과 그런 에피데믹을 경험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 사례별로 일단 쫙 있을 수 있는 일들 다 보시고 그 어떤 일은 누가 한다, 어떤 일은 누가 한다라고 하는 그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감염병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료 자원을 어디 배분하느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사회에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보건 감시 체계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크게 저희는 그러니까 서베일런스라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능동적인 감시와 수동적인 감시 체계가 둘 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동적인 감시 체계는요, 그냥 뭐 흔히 생각하시면은 보건소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냥 의원,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런 위험한 뭐 환자가 왔거나 감염병이 있는 환자가 왔을 때 그것을 중앙으로 이게 중요한 사항이면 중앙으로 보고하고 중앙은 이것을 다 풀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런 병 의원들에서도 똑같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능동 감시입니다. 수동 감시로는 사실은 다 100% 이 공중보건 감시 체계가 운영되지 않고 그다음에 정부나 아니면 중앙에서 계속해서 그 주기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이런 두 가지 시스템이 사실 다 갖춰져 있어야 그 개도국에서도 올바른 그런 공중보건 감시 체계를 갖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